안녕하세요, 여러분. ICT가 좋다의 문다인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디지털 기기들은 참 중요한데요. 이 작은 스마트폰 하나도 이젠 없어선 안 될 정도죠. 디지털 수출 강국, 한국의 위상이 드높았던 건 당연지사. 그런데 말입니다. 2023년에 들어서 우리 디지털 수출 분야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 기고문의 내용을 통해 한국이 어떤 혁신의 길을 걸어야 인공지능 시대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은 개인의 삶을 넘어 우리 경제 전체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디지털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중에서도 정보통신 분야의 수출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것이 디지털 수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하지만 우리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는 디지털 수출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수출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2023년 1월 디지털 수출 현황은 전년 대비 3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수출 하락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주 원인은 경기 침체, 공급망 불안정, 경제 블록화를 들 수 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기술 패권 경쟁에 영향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죠. 그렇다 해도 이대로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죠?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 수지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475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이 무역 수지는 무려 808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디지털 분야의 기록이 포함된 수치입니다. 만약 디지털 분야의 흑자가 없었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정말 아찔합니다. 적자 폭이 훨씬 더 커졌을 테니까요. 우리 경제의 버팀목, 디지털 수출이 제도약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수출 제도약을 위해 국가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라는 이야기죠.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3대 품목이 있는데요. 수출의 70%나 차지하고 있는 이 세 가지 품목은 바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입니다. 이 3대 주력 품목의 수출 부진은 디지털 수출이 감소한 주 원인이 되었는데요. 당연히 수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 또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이 3대 주력 품목을 공략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기기들의 성능과 경쟁력의 원천은 또 어디에 있을까요? 해답은 시스템 반도체에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전 산업에서 쓰고 있을 정도로 활용도가 높아 경기 변화에 따른 영향이 적다는 장점까지 갖추고 있죠. 최근에는 인공지능이 확산되면서 인공지능 전용 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향후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신경망 처리 장치와 지능형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약하면 인공지능 반도체가 기존의 메모리 중심 반도체에서 시스템 반도체까지 수출 경쟁력을 확장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점,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경쟁력을 제고하는 제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더불어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공략함으로써 제도약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는 인공지능과 클라우드를 활용한 서비스인데요. 이 디지털 서비스 시장 또한 거대 시장입니다. 그 규모가 반도체의 3.5배인 2조 1000억 달러에 달하죠. 하지만 우리 디지털 서비스 수출은 불과 150억 달러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에서 서비스 영역까지 수출 전략을 확장한다면 이것은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디지털 공공서비스, K-클라우드 기반 지능형 서비스, K-콘텐츠 등 디지털 서비스 수출에 유리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강점을 적극 활용해 디지털 서비스의 활로를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주목받고 있는 것이 딥테크 기업입니다. 딥테크 기업은 우리나라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그 영향력을 확장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CES 2023에서는 우리 스타트업이 118개의 혁신상을 수상하는 저력을 보여줬죠. 여기서 보여준 저력은 한국의 경쟁력이 대기업에만 국한된 점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컸는데요. IITP는 기술 혁신 지원에 앞장서는 것은 물론 사업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체계 또한 강화하며 한국의 딥테크 기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수출, 위기를 넘어 제도약의 기회로 원문이 궁금하신 분은 더보기란에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그럼 저는 힘찬 날갯짓으로 제도약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의 ICT가 좋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